위로 쭉 만세 올려주세요. 그렇죠. 요즘 생각하시는 것보다 팔이 더 앞쪽에 와 있거든요. 손 앞쪽으로 양손 무릎 위에 한 호흡 다시 내쉴게요. 태양 경배 자세. 그래서 앞뒤로 몸을 좀 풀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동작들로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손 앞으로 짚어서 앞쪽으로 가슴 밀어내시면서 그대로 시선 천장 방향으로 업도. 체업 포즈. 시선 손끝 따라서 올라가고 가슴을 더 열어주세요. 그렇죠. 엉덩이 조금 더 깊게 안고 가슴 더 열고. 그렇죠. 이 동작은 조금 힘들어요. 뒤에 있는 후면 근육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셋.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몸의 균형을 한번 바라보고. 많이 힘드신가요? 여기까지가 사실 몸풀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뒤로 이제 좀 푸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옆면으로 같이 푸는 동작들을 같이 하실 거예요. 정강이로 왼쪽 손은 손끝 위로 찔러 올리실게요. 살짝 한 칸만 더 뒤로 올게요. 그렇죠. 시선 손끝. 왼손 계속 천장 방향 찔러 올려내고 하나. 그렇죠, 좋아요. 어디서 되게 골반이 맞춰지는 소리가 뚝뚝뚝뚝 들리시는데, 그쵸? 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둘, 오른 골반과 갈비뼈를 천장 방향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처럼 정강이 잡고 가셔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왼발, 오른발 안쪽으로 손 위치. 하셔야 되는 완성 자세는 위쪽으로 정수리 한번 받아. 그리고 팔 힘 밀어내면서 위쪽으로 쭉 끌어올리는 것까지 가실 건데요. 가능하신 분들 팔 밀어서 바로 위로 쭉 올라가실게요. 그렇죠, 좋아요. 시선 손끝. 아, 그렇죠. 아, 허리네. 하나. 정수리 받아. 중심 앞으로 더 가져가세요. 유지. 여기까지만 유지. 나중에 걸어서 들어가요. 손이 더 안으로 깊게. 하나. 오, 오 그쵸. 오, 오. 맞아요. 고개 가볍게 좌우로 왔다 갔다. 오늘 요가 수업은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 몸이 좀 많이 풀리시고 조금 편안하진 않으셨겠지만 끝나시고 난 다음에 좀 편안한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우선 우리 발가락 먼저 조금 움직여 볼게요. 엄지발가락으로 따봉 해보세요. 따봉! 따봉!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따봉. 또 내릴 거예요. 다시 엄지발가락 따봉. 이때 엄지발가락 밑에 뼈는 안 들려고 하면서 발가락만 들어주세요. 하나씩만 더 엄지발가락 따봉. 그리고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 들게요. 지금 꺾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배에 힘 들어가는 거 한번 느끼고요. 발끝 바라보고 앞으로 쭉 스트레치. 앞으로 눌러놓고 다시 접었다가 흔들림 없이 우리 오른쪽 다리만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균형 잡았다가 천천히 접고 다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반대쪽 다리 펴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기 세상에 모두. 자, 다리 펼게요. 넷. 균형. 둘.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오. 잘하셨어요. 자. 오. 짝이 필요가 없었나 봐. 서로 믿어, 서로 믿어. 그렇게 동시에 무릎 펴고, 무릎 펴고. 약간
인생을 살면서 봤던 다리 중에 거의 가장 긴 두 다리라서 거리가 좀 감이 안 오네. 그렇게. 오. 그렇게. 자, 이번에 거기서 만세. 만세.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서 누울게요. 다리 접고 잠깐 쉴게요. 내려놓고 잠깐 쉬세요. 끝까지 에너지 쓰세요. 쭉 뻗어낼 거예요. 엉덩이 따라오지 않게. 그렇게 몸에 힘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일주일 힘들게 했으니까 마지막에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이 또한 하고 남은 도움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집중하시는 모습이 되게 좋았고요. 물론 동작들이 난이도가 쉽지는 않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자기 몸에 정렬을 맞추려고 하는 호흡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거 이게 각도부터가 다르게 달라요. 일주일 너무 빡세는데 이렇게 좀 몸을 이완시키는 운동도 정말 필요하다고 오늘 또 느껴본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